퐁퐁과의 약속. 시크릿 플라워 친구들은 토리와 함께 여왕님을 찾아가지만 드림빌리지의 요정 폼폼이들과 여왕님은 시크릿 플라워를 마녀로 오해합니다. 한편 주주는 벨라와 디아블로의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티아라폰의 스타 티아라가 차원의 문을 열고 주주와 룰루를 드림빌리지로 보내줍니다. 드디어 다시 만난 주주와 친구들. 주주는 드림빌리지에서 요정의 노래를 들려주자고 제안합니다. 과연 시크릿 플라워는 마녀라는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저기 응? 노래 잘 들었어. 정말 동화나라 요정이었구나. 노래를 듣고 알았어. 마녀라고 오해해서 미안해. 이제 알아보겠어? 동화나라의 요정 주주님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그런데 왜 우리를 마녀라고 생각한 거야? 얼마 전에 드림빌리지에 마녀가 나타났거든. 마녀 일당이 우리의 소중한 보석을 훔쳐갔어. 그래서 또 마녀가 온 줄 알았던 거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혹시 마녀 일당이 훔쳐간 보석이 사피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맞아, 스톤 요정이 그랬지. 사피는 원래 마법 세계의 보석인데 마녀가 훔친 거라고. 그날 이후 여왕님은 드림트리 안에서 나오질 않으셔. 이제 걱정 마. 마녀가 훔친 사피를 우리가 가져다 줄게. 정말? 우리가 꼭 찾아줄게. 약속해. 정말 고마워. 그럼 이제 우린 시크릿 타운으로 돌아가 볼까? 응? 잠깐, 로사! 왜 그래, 코디? 날 두고 가는 거야?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우리랑 함께 가겠다고? 응, 너희들과 방금 만났는데 바로 헤어지는 건 너무 슬프잖아. 분명 내가 도움이 될 거야. 데려가 줄 거지. 핸드백이 말을 하네. 정말 신기하다. 코디가 작아진 우리를 원래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줬어. 정말? 응, 우리 몸을 커졌다 작아졌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럼, 난 너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같이 가자, 코디. 정말? 그 말 진짜지? 나 데려가는 거지? 응, 넌 나의 친구잖아. 친구? 맞아, 우린 친구니까 어디든 같이 가야지. 빨리 가자, 주주 언니. 나 폼폼 너무 보고 싶어. 그래, 빨리 가자. 왜 그래, 아이린? 토리가 안 보여. 어딨지? 좀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토리! 인사도 못하고 가겠네. 아이린, 우리 사피를 찾아서 다시 올 거잖아. 응, 그때 다시 만나면 돼, 아이린. 어서 가자. 포포랑 다람이 기다릴 텐데. 드디어 시크릿 타운으로 돌아왔어. 샤샤! 샤샤! 포포, 너무 보고 싶었어. 포포도 샤샤 보고 싶었어. 포포, 어디가 아픈 거야? 어? 여기. 늦게 와서 미안해.
아직도 아픈 거야? 끼끼끼. 우선 동물 친구들을 치료해줘야 할 것 같아. 응, 릴리. 릴리. 매직 향기 메이크업 마법의 향기. 어때? 이제 괜찮아? 뽀뽀 안 아파. 고마워 릴리 언니. 고마워 릴리. 뽀뽀 다람, 이제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런데 주주, 응. 시크릿 타운이 왜 갑자기 시들어버린 거야? 뽀뽀와 다람은 왜 갑자기 아픈 거고? 모두 마녀의 짓이야. 마녀? 응. 디아블로와 함께 다니는 그 마녀가 타운을 모두 시들게 했어. 마녀가 또 나타나다니. 내가 치유해볼게. 모두 걱정하지 마. 하지만 릴리, 마녀가 노리는 게 그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주주? 릴리가 치유를 시작하면 마녀가 나타날 거야. 내가 마녀를 만났을 때 릴리를 찾고 있었거든. 하지만 마녀가 무섭다고 시크릿 타운을 이대로 둘 순 없어. 릴리 말이 맞아. 시크릿 타운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일이잖아. 하지만 난 릴리 언니가 걱정돼. 응, 뭔가 방법이 필요해. 그래,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응. 뽀뽀, 마녀 무서워. 샤샤, 집에 가자. 뽀뽀,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토리는 잘 있을까? 토리, 토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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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토리, 토리! 토리! 어떻게 된 거야? 토리, 토리, 토리! 아이린 언니랑 헤어지기 싫어서 몰래 따라온 거야? 잘했어, 토리. 나도 너를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 바구니가 좋은가 봐. 토리, 토리. 토리, 그 바구니는 너에게 선물할게. 토리. 시크릿 타운에 온 걸 환영해. 고마워, 릴리. 자, 그만 돌아가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 응. 다행이야. 내일은 다 같이 학교 갈 수 있어서. 나 혼자 얼마나 심심했다고. 하긴 주주 언니는 학교에 놀러 가니까. 우리 릴리를 못 찾으면 벨라도 못 보는 거야? 그래, 벨라가 그랬잖아. 당장 나가서 시크릿 플라워를 찾아. 못 찾으면 나타나지도 마. 빨리 릴리를 찾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것 봐! 사피 추적기가 반응한다는 건 릴리가 나타난 거야! 오랜만에 내 자리에 앉으니 기분이 좋아. 이제 다시 공부도 하고 발레도 할 수 있어. 나도 너희랑 같이 학교 오니까 너무 좋아. 공부만 빼고 다 좋아. 우리가 벌써 시크릿 플라워를 찾다니. 이제 벨라를 볼 수 있겠어. 물론, 조용히 해봐. 왜 디야? 빨리 벨라한테 가자. 우선 저 애들 계획이 뭔지 알아봐야겠어. 빨리 벨라를 보고 싶은데. 아, 릴리! 오늘부터 시크릿 타운을 치유할 거지? 응, 수업이 끝나면 바로 시작할 거야. 어디부터가 좋을까? 학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꽃과 나무가 가장 많으니까. 오늘부터라고? 뭐가 오늘부터야, 디야? 릴리가 오늘 향기 메이커를 사용할 것 같아. 뭐? 그럼 그걸 당장 뺏어야지. 물러 들키겠어. 빨리 벨라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분명히 릴리를 본 거야? 확실히 봤어. 릴리뿐 아니야, 벨라. 시크릿 플라워 모두가 돌아왔어. 이번에도 틀렸다간
너희도 저렇게 될 줄 알아. 아까는 분명히 교실에. 벨라, 저기, 저기. 분명 오늘 학교를 치유한댔어. 맞아. 향기 메이커의 마법을 쓸 거야. 릴리. 내가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어떻게 여기? 그렇게 숨어 있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고. 내가 널 찾아냈지. 시크릿 타운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왜 그래야 하지? 릴리,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내가 많이 찾았는데. 순순히 향기 메이커를 내놔. 혼자 힘으론 날 이길 수 없어. 난 혼자가 아니야. 넌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우리? 그래! 우리!